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극적인 표현 있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몸이 좋아지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체중이나 뭐 근육량 자체가 제일 우리가 직관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직관적인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면 이미 뭐 가슴은 4세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펌핑감은 없고요. 오랜만에 푸시데이입니다. 밀기 운동 하루에 다 해볼게요. 그래서 가슴, 어깨 타겟팅 해서 밀기 동작을 수행을 하고, 어깨가 좀 더 주요 훈련 부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가슴 빠르게 지나쳐서 레터럴 레이즈를 많이 곁들인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가자. 마지막 워밍업. 비시즌에는 벗는 거를 좀 부끄럽긴 한데 오프시즌 몸에 더 맛이 또 있어요. 상팔 하고 또 운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상팔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제 맛보는 느낌으로 대신 좀 대리만족하시라는 느낌입니다. 몸자랑 하려는 것도 있어요 사실. 5개에서 3개 이하의 고중량을 다루실 때는 쉬는 시간을 4분에서 5분 이렇게 길게 쉬셔야 됩니다. 지금 한 3분 정도밖에 안 쉬었는데 그래도 한번 무리해서 들어가 볼게요. 느낌이 80파운드 정도. 80kg 하면 좋은데 80kg 없으니까 80파운드. 네, 80파운드. 한번 들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제가 옛날에 다른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는데 저는 완전 냉수를 잘 안 마시거든요. 여러분도 완전 냉수 마시지 마세요. 안 좋아요. 운동 중에. 그래서 정수된 거, 미지근하거나 온수를 이렇게 타먹어요. 그럼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바꾸잖아요, 보통. 제가 매너가 없는 건지 자꾸 저도 이제 정수로 넣고 이제 먹고 깜빡하고 냉수를 안 돌리잖아요. 이렇게 타고 먹어서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아 씨발 어떤 새끼가 자꾸 정수로 하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저 들으란 듯이 그래서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냉수보다는 아무리 덥고 막 이러다 하더라도 조금 미지근한 거 드시는 게 체온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게 좋아요. 아 이거 욕심나는데? 90파운드? 솔직히 한 번도 안 해본 무게긴 해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시도했다 다치지 나는. 나는 시도하지 않을 테야. You upset like Cinderella teens. You should see the things I fit inside these denim jeans. I can't associate with all this shit like ketamine. Been on one, been on two, been on everything. Bitch, I'm with my gang, with my squad. What the fuck you want? Soapy rolling gas, I can't hang. Bitch, I'm fucking gone. I got people down from the jump. Better know your bonds. I got people just tuning in. And the love is strong. And they know what a piece when you got it like that. Like Jim said, we gon' spend it, get it right back. Stack that internet money to the site crash. 지난번에 이제 김영재 선수랑 진행을 했던 루틴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이 숄더 프레스 머신을 거꾸로 밀었었죠. 너무 느낌 좋았었고 저도 종종 하던 거기 때문에 숄더 프레스 머신 거꾸로 이제 밀게요. 그리고 텐션을 계속 유지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은 60kg.
best remember my name. You take L's every once in a while, gotta trust to the game. You gotta trust to the game.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오버헤드 프레스 4세트, 숄더 프레스 3세트, 7세트 했네요.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8세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할게요. 근데 이제 좀 방식이 다 다른 고중량 4세트, 저중량 4세트. I'm just trying to make my bread and feed the fam. These fuck boys need to grow up like Peter Pan. Sometimes I get so high I never land. Ain't no need to overthink it, I already understand. They be plotting on my downfall and need another plan. But we welcome all that hating, I'm like they should come again. Made a stack off the game, gave 100 to my man. I don't owe no money to him, I just did it cause I can. Yeah, round shit, we ain't got no clown shit. You a product of the people that you sleep around with. Don't get caught up in the evil that'll have you down bad. Ain't no way around that, you gon' need a bounce back. Yeah, post it up with the people I came up with. Charge a couple L's in the game, but I still love it. Keep it low key in order to stay above it. I make it all out of nothing. Yeah. 수정, 4세트 뭐 어려울 것 같아. 3세트만 하고 그 다음에 무게 낮춰서 3세트, 6세트 가벼운 거 옆에서 보채지 않으면 막 2, 30개, 40개씩 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태가 돼야지 막 이렇게 하는데 B시즌에는 아무래도 좀 변태스럽게 못해요. 운동을. 마음가짐 차이. 아무튼 마인드셋이 결국에는 하루하루의 운동 강도라 뭐 이런 훈련의 질을 결정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B시즌 마인드셋은 아무래도 대회를 임박했을 때의 그런 정신적인 면이랑은 많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대충해. 약간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B시즌을 누가 사실 옆에서 보채주고 그거를 끌고 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긴 하겠어요. 그래서 코칭의 필요성을 좀 느낍니다. 오히려 저는 B시즌에만. 시즌에는 에이 솔직히 혼자 잘해왔는데 이제까지 성적도 잘 내고 건방진 얘기겠지만 물론 시즌에는 저 나름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거를 싹 바꾸자니 그렇게 필요성은 못 느끼고 이렇게 B시즌에 조금 성실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옆에서 좀 보채주고 엄격하게 좀 채찍질 해줄 사람이 있으면 되게 좋겠어요. 코칭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약간 절실함을 갖고 하느냐가 이제 결국엔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프시즌은 절실하지가 않고 근데 제가 만약 오프시즌을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잘 보낸다면 그것만큼 좋은 성과가 없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B시즌은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으로 준비를 하죠. 이미 뭐 가슴은 4세트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 펌핑감은 없고요. 개수가 적어가지고 개수를 많이 하면 4세트만 하더라도 펌핑감이 충분한데 오늘 3개씩밖에 안 했더니 가슴 펌핑감은 거의 없고요. 어깨는 지금 잔뜩 펌핑이 됐습니다. 후면삼각근만. 후면삼각근 펌핑은 조금 덜 된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있어서 후면삼각근 운동 좀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요 동작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훈련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우 많이 못하겠다. 오늘은 이제 어깨를 많이 쓴 상태에서 하니까 이쪽에서 단축이 돼 있으니까 좀 뻐근하더라고. 네. 그래서 여기 한 세트만 그냥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이틀 있다가 또 다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후면삼각근 운동은 어깨 운동에 포함시켜주셔도 되고 단기 운동에 포함시켜서 하셔도 됩니다. 그거 뭐 어떠한 형태로든 좋으니까. 제가 후면삼각근 운동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진짜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선순위라는 게 있으니까 당장 지금 후면삼각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풀업 하나도 제대로 수행 못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당장 분명 생각하는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퍼포먼스 자체를 좀 끌어올리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 할 겁니다. 몸이 좋아지는 지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체중이나 뭐 근육량 자체가 제일 우리가 직관적인 지표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직관적인 지표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에 너무 집착을 하시게 되면 주객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흉한 생각근이나 뭐 디테일한 훈련법은 조금 차순위로 미루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바벨입니다. 바벨. 바벨이야말로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극적인 표현 있죠.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들 바벨을 찬양하시고 바벨을 숭배하십시오. 운동 다 했습니다. 뭐 팔이나 복근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돼요. 특히 복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비시즌에 제일 신경을 많이 쓰기로 스스로와 약속을 한 부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또 미룹니다. 뭐 잘 된 것 같아요 훈련은. 네. 사실 어깨만 하려다가 벤치까지 한 건데 여러분들 꼭 밀기 훈련할 때 밀기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죠? 오늘은 밀기인데 근데 좀 레이저를 많이 곁들인 그런 어깨 운동이지만 가슴 운동도 같이 한 그런 요상한 훈련이었습니다. 아, 저는 이제 피지크 종목에 특화된 그런 운동을 요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피지크 운동법 이런 건 아니고 저한테 맞는 내가 피지크 종목에 나가서 벤츠 피지크 무대에 설 때 어떤 걸 더 신경 써야 될까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죠. 네. 피지크 선수가 되고 싶은 분들조차도 저의 방법을 이제 똑같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저만의 히스토리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저는 제가 고려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운동을 해왔던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종합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또 고려해서 운동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독한 개츠비의 피지크 선수 김승현이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고 즐겁게 보셨다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